제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림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 안 불쌍해 보이죠? 되게 연극 같죠? 너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리잖아. 네, 그렇긴 한데 이렇게 성게처럼 생겼어도 생활고에 시달렸어요. 제가 스물살 때부터 네 이제 그림 판 돈으로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. 아, 그림 팔아서 등록금 냈다고?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아, 그걸로 생활비를 했다? 네, 생활비를 냈죠. 아, 학비가 비싸지? 네, 학비는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충당했습니다. 아, 진짜? 조교와 저 알바 열심히 뛰었고요. 학사 때도 조교를 할 수 있어? 학사 때는 제가 쓰리잡을 뛰었어요. 뭐뭐뭐? 아동미술, 입시미술, 서빙 알바, 뷔페에서 그릇빼기 알바 이런 거 요리 알바, 여러 가지 알바 많이 했어. 파리바게트 알바. 네, 알바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알바 몬 아니면 작업 페인 약간 요런 식으로. 아니 근데 네. 사실 홍대 미대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잘 나가잖아 우리나라에서. 네. 그러면은 다 있는 집 자식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? 그런 있는 집 자식들도 있고 있고 없는 집 자식들도 있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. 없는 사람도 많아? 없는 사람도 너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? 그랬던 것 같아요. 원래 그런 거죠. 인생은 자기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. 사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렸을 때 지역 차이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. 서울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몰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행복했죠. 그게 돈 들 것도 없고 사실 시골은 택시비도 3,000원이면 중등. 여기는 3,000원 가지고 몇 킬로도 못 가잖아요. 네, 이거예요. 이게 첫 작품입니다. 첫 작품이란 건 언제 첫 작품? 화가로서의 첫 작품? 그쵸. 등단하고 나서 화가의 등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예전에는 국전이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요즘도 그니까 뭐 미술 대전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아시아프라는 청년 미술제 이런 게 있어요. 청년 작가들 거기에 되는 게 그때는 그렇게 소원이었어요. 아. 이제 거기에 되면은 그림을 팔 수가 있어요. 작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모전으로 전시회를 계속 트라이 해보는 거죠. 됐었어 거기에? 네 거기에 됐었죠. 아 진짜? 네. 아 메이크업 자격증을 딸 때 돼가지고 다시 메이크업 집어쳤어? 네 그림으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? 네 그때 그리고 그림이 팔렸어. 이 판화 작품이. 아 이게 팔린 작품? 네 요 작품이 팔렸어. 아 원래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? 네. 누구한테 팔렸어? 어떤 회사에서 산 것 같아요. 아 누가 사는지 몰라? 네 모르죠. 자기 자식이 팔려나가는데? 아 그거는 이제 회사 비서인 것 같아요. 아 그림 사가는 사람의 신원 같은 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? 네 그렇죠. 아, 이거 얼마에 팔렸어? 280만 원? 보통 그 정도면 신인 화가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야? 센 가격이야? 그리고 이게 판화 작품이었잖아요. 판화 작품은 아 계속 팔 수 있네.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. 네, 각 에디션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에디션의 개념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. 그냥 한 작품으로 나머지는 안 찍으려고. 원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에디션을 만약에 100장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 원본 동판은 100장을 찍고 그거를 폐기해요. 아 이렇게 긁어버려요. 그래야? 그게 관례. 그래 희소성이 있는 거니까. 희소성이 있는 거니까. 이거는 그냥 원 에디션만 하려고 그래도 그 가격이면 좀 좋게 받았죠. 그때 나이 그러니까. 몇 살 때? 24살 때? 5살 때 팔았나? 25살 때? 그게 처음으로 판매가 된? 네 처음으로 아시아프에서 판매가 됐던 작품. 제가 판화의 매력에 빠졌던 건 판화 같은 경우는 프레스기에 돌리면 그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치. 이렇게 프레스기에 돌리면 끝이란 게 어떤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. 아 그건 수정이 또 안 되나 살살? 아 수정도 되지만 없어 보인다? 없어 보이죠. 간지가 안 나죠. 딱 돌렸을 때 나오는 희열감. 그 딱 열었을 때 나오는 그 희열감.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니까. 찍었을 때 잘 나왔어. 그러면 기분이 째져요 여러분. 아 화가도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? 모르죠. 화가도? 네.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? 모르죠. 순간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~ 뭐 조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오점이 생길 때도 있고 판화도 그런 인생의 판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판화를 굉장히 사랑했죠. 그 노력이 이게 정말 얇아 보여도 이걸 만들려면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1년이 걸렸어요. 아 진짜? 네. 아 잠깐만 1년 걸려서 280에 팔았으면은 아 그런 10년...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. 근대적인 마인드 필요치 않아요. 네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네 작품 팔렸다고 하니까 그거를 시급으로 계산하더라고요. 그러면 아, 그림 못 그려요. 아 네.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. 에이, 그런 식으로 하면 가치가 네. 없죠. 하긴 그치? 1년 동안 이것만 그린 게 아니니까. 저 1년 동안 별거 많이 그렸고, 했죠. 딴 것도 그렸고. 여러 가지 많이 사랑도 그리고 네.